대도시는 가운데에 버스 중앙정류장 차로가 있죠. 그래서 버스가 가운데 쪽으로 가고요. 그리고 그곳에 버스 승강장이 있고요. 그래서 횡단보도를 이렇게 건넜다가 또반 다시 나눠서 건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. 이 중간에 섬이 하나 있는 거죠. 버스 정류장. 그곳에서 밤에 술 취한 사람이 이렇게 건넙니다. 아주 짧은 영상인데요. 영상이 무척 짧아요. 여러분들 이런 사고 피할 수 있을까요? 자, 여기를 지나가고 있는데, 아이쿠, 다시. 여기 버스 정류장입니다. 가운데. 그럼 여기서 차량 신호면은 횡단보도는 빨간불이죠. 빨간불이면 신호를 기다려야 되는데 술 취한 사람이 뭣도 모르고 그냥 지나고 있는데, 여기! 이렇게. 피할 수 있을까요? 저건 도저히 못 피하겠죠. 가운데 버스 정류장이 있는 곳이요. 중앙 버스 정류장 차로. 거기에 있는 버스 승강장. 그거는 거기서 기다렸다가 다음 신호를 기다려야 됩니다. 그런데 그냥 빨간불에 뚝 대고 저렇게 술한 취하면 안 들어오죠. 이거 어떻게 피합니까? 블박차가 여기서 여기는 없어요. 없었는데 이렇게. 아, 이렇게 내려오면은 절대 못 피하죠. 운전자에게 잘못 없어야 됩니다. 저렇게 무단횡단하다가 만약에 사망하더라도 진짜 속된 말로 보통 제일 나쁜 죽음을 개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.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. 강아지들은 예, 목줄 풀리거나 또 집에서 놀다가 밖에 탁 나오면은 신나게 막 그냥 뛰어다니죠. 신호등이 뭔지도 모르고 술 취하고 저렇게 건너가면 강아지들이 천방지축 뛰는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? 술 드셨을 때, 아, 참, 술에 취하면 배는 게 없잖아요. 신호등도 안 보이잖아요. 초저녁인데요. 이제 저녁 8시인데, 연말연시에 술 조심하십시다. 술이 목숨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.